미국 음대에서 배우는 음악 이론 기초편 인터벌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iminished랑 augmented 음 간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마이너 메이저를 배웠었어요, 저번에. 그런데 마이너하고 메이저하고 딱 반음 차이가 났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세요? 마이너 세컨하고 메이저 세컨하고 마이너 세컨드는 그 반음이 하나잖아요. 하프 스텝이 하나인데 메이저 세컨드는 하프 스텝이 두 개죠. 원, 투 이렇게 되죠. 마이너에서 반음이 하나 늘어나면은 메이저가 되고요. 메이저에서 반음이 하나 늘어나면은 어그멘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메이저에서 반음이 줄어들면은 마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메이저 서드입니다. 홀 스텝 두 개가 연결돼 있죠. 메이저 서드인데 여기서 반음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C하고 E 플랫이 되면은 얘가 마이너 서드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 서드예요. 그리고 마이너 서드에서 반음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디미니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악보상에 보이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악보상에 보이는 걸로 이게 칸이 1, 2, 3, 3도죠. 3도라고 써놓으시고 D하고 F니까 여기에 반음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 3rd예요. 마이너 3rd인데 여기에 플랫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 서드에서 반음이 더 내려온 거죠. 이때 얘를 갖다가 디미니시드 서드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음은 D하고 이어가지고 메이저 세컨드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지만 악보상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거는 메이저 세컨드라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D하고 E가 그려져 있을 때만 메이저 세컨드라고 쓰시고 이게 E하고 똑같은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악보상에 D하고 F 플랫이 붙어 있다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diminished third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요 악보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1, 2, 3, D, E, F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D, F가 minor third인데 D에 샵이 붙어 있어요. 이래도 반음이 더 줄어든 거죠. 반음이 좁아졌어요. 이때 diminished third입니다. 그러면은 어그멘티드를 보실게요. 어그멘티드 예를 보시면은 C하고 E하고 얘가 이제 major third입니다. major third인데 여기 제가 샵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실제 피아노는 C하고 F를 치게 돼서 실제 얘랑 똑같은 음이죠. perfect fourth랑 음 간격이 똑같지만 악보상에 C하고 E샵이라고 그랬을 때는 major third에서 반음이 올라갔나 해가지고 augmented third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건 설명 끝났고요. perfect fourth는 perfect fifth로 보실게요. 예, 퍼펙트가 붙을 수 있는 건 포스하고 피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음이 줄어들면은 디미니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반음이 늘어나면은 어그멘티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퍼펙트 피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C하고 G입니다. 퍼펙트 피스인데 제가 여기다가 G에다가 샵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사실 마이너 6랑 똑같은 음 간격이긴 해요. 왜냐면은 G샵이 A플랫이랑 똑같은 음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악보상에 이렇게 저희가 써있다 하면은 이걸 갖다가 퍼펙트 피스부터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이 액센트는 임시표라는 거 아시죠? 액센트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퍼펙트 피스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액센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퍼펙트 픽스에서 반음이 늘어났네 했을 때 이렇게 뭐 실수하는 학생들 중에는 메이저 픽스라고 쓰는 애들도 있는데 절대 안 돼요.
perfect에다가 반음이 늘어나면은 augmented예요. 그래서 얘는 perfect fifth가 아니라 augmented fifth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제 샵이 이게 간격이 늘어난 거잖아요. 저기 샵을 뒤에 붙이면서. 근데 그 샵이 C에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C에 붙었으면은 perfect fifth에서 간격이 줄어든 거죠. 반음이 줄어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얘는 diminished fifth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에서 반음 늘어나면은 메이저, 메이저에서 반음 늘어가면은 그때서야 어그멘티드가 되지만 퍼펙트는 그냥 반음이 늘어나면 바로 어그멘티드가 됩니다. 메이저에서 반음 늘어나면 어그멘티드, 메이저에서 반음 줄어들면은 그 간격이 좁아지면은 마이너, 마이너에서 반음이 더 좁아지면은 디미니시드가 됩니다. 퍼펙트에서 반음이 더 줄어들면 디미니시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몇 개의 예문을 한번 하나 드릴게요. 얘랑 한번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이런 게 있을 때 액센트를 다 기억하지 마셔야 돼요. 액센트를 다 잊어버리세요. 액센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액센트를 없을 때 어떤 간격인지 먼저 써주세요. 액센트를 없으면은 얘는 메이저 서드죠. 근데 이제 액센트를 없으면 메이저 서드인데 거기에서 A에 플랫이 붙어가지고 그 간격이 더 좁아졌죠. 반음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 서드라고 쓰셔야 합니다. D하고 G 한번 보실게요. 얘는 퍼펙트 포스입니다. 지금 샵 먼저 보시는 거 아니에요? 퍼펙트 포스인데 퍼펙트 포스에서 반음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퍼펙트에서 반음 늘어나면은 뭐 쓴다고 했죠? 어그멘트 쓴다고 했죠. augmented fourth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F하고 D도 요거 없이 보실게요. 저게 요 액센트를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세 가기 시작할 거예요. F, G, A, B, C, 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선 6을 써놓으세요. 6을 써놓으시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반음이 몇 개 있는지 보시면 되죠. 여기 B하고 C 사이에 반음이 있으니까 이 간격이 사실은 메이저 6의 간격이에요. 메이저 6의 간격인데 여기서 반음이 D에다가 플랫 넣으면서 반음이 줄어들었죠. 반음이 줄어들었으면은 이거는 마이너 6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트릭을 더 해볼게요. F에다가 샵을 붙였어요. 그럼 결국 요거 치는 거거든요. Perfect Fifth랑 똑같은 음간격이거든요. 그런데 악보상 F, G 요거 똑같이 세가지고 거기다 숫자를 그냥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F, G, A, B, C, D F, G, A, B, C, D 해가지고 6이니까 6이라고 써놓으시고 Major 6인데 플랫이 돼가지고 반음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 6인데 얘가 샵이 붙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반음이 더 줄어들었죠. 마이너 6에다가 반음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diminished 6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제가 플랫을 두 개를 썼어요. 여기도 플랫을 쓰고 여기서 플랫을 썼다는 거는 똑같은 이 음간격에서 얘를 갖다가 동일하게 똑같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액센트를 붙었다면 이 액센트는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얘가 perfect fifth라면 이렇게 똑같은 액센트를 붙으면 당연히 얘도 perfect fifth예요. 저희가 D하고 A만 먼저 보실게요. D하고 A가 perfect fifth죠. 그런데 거기에 플랫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diminished
피스가 됐겠죠. 근데 디미니시드 피스에서 이거 플리시도 되니까 반음이 더 다시 넓어졌잖아요. 디미니시드에서 반음이 넓어졌으면은 다시 퍼펙트 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음에서 노트죠. 두 개의 노트가 똑같은 액센트를 붙었다면은 그 액센트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안 붙은 걸로 그냥 하얀 것만 생각해 가지고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해서 인터벌스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5시간 걸렸네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메이저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화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